오늘 대전 현충원에선 홍범도 장군 80주기 추모식이 있습니다. 요즘엔 조국에 돌아오신 게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께서 조국으로 돌아오셨듯이 역사는 전진하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민생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본인이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 나가서도 이념을 말하는 이념팔이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이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행 경제인들과 만찬을 하며 교육정책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이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틀 전 국방위 국감장에선 육군 참모총장이 대적관 확립이나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민생이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다간 허울 뿐인 민생은 절망의 늪으로 빠질 것입니다. 민생을 단순히 임시 방편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전면 개각, 야당과의 회담 등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학생, 사우디 학생에겐 장학금까지 준다면서 우리 학생은 R&D 예산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다니시며 사고치는 윤키호테가 되지 마시고 민생과 대화부터 나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